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산림 산업 기사 그리고 산림 기사에 대해서 이 자격증 취득 관련 질문 내용이 하나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. 지금 사회복지학과 4학년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4학년인데 알아보니까 이 산림 산업 기사는 관련 전공 41학점, 기사 오타 맞죠? 산림 기사는 이 106학점 이상 충족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저는 사회복지학과인데 응시 자격에 충족이 될까요? 그리고 충족이 된다면 따로 등록하는 거 없이 큐넷에서 바로 이 필기시험 접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?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. 자, 일단 산림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관련 전공학점 41학점, 그 다음에 산림 기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전공학점 106학점 이상을 충족을 해주시거나 타 전공도 하겠다는 기준이 별도로 있긴 한데요. 아무튼 이 정규대학 구분 같은 경우는 4학년 4년제 기준 이제 2학년까지 수료하실 경우에는 이 산업기사가 보통 응시가 가능하고요. 그리고 4년제 기준 졸업 예정자 분들부터 해서 이 기사 응시가 가능합니다. 자,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희망하는 자격증과 이 관련은 없는 학과예요. 관련 학과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산림 자격증 응시를 원하실 경우에는 이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이 온라인 수업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사 자격증 그다음 따실지 뭐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실지 먼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근데 아무튼 제가 제 기준으로는 일단은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고 4학년이다. 근데 산업기사 자격증이 급한지, 기사 자격증이 급한지를 먼저 결정을 해 주셔야지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산업기사는 현재 기준으로 학점제를 통해서 41학점, 뭐 빠르면 한 학기 과정에서 이두 학기 과정으로 끝내실 수 있고요.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나서 졸업하시고, 관련 학과 타 전공으로 해서 그 48학점만 추가로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기사 응시도 할수 있다 보니까 플랜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 수 있는데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또 상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